안녕 얘들아. 이번 시간은 영어인데 일단은 쌤 저번에 투 부정사에 대해서 시간 좀 두 번이나 활용해서 해줬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투 부정사하고 동명사는 같이 중요 아 동명사가 아니야 쌤 말 잘못했어. 투 동사 원형하고 ing는 둘 다 아주 중요해. 결국은 얘 이거는 동사야. 알겠지? 그러면 자 얘도 첫째 명사, 둘째 형용사, 셋째 부사로 쓰이는 거고 동사에다가 가면을 써서 원래 나 동사인데 가면을 써서 이 형세들을 하고 다니는 거지. 이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 그 대신 나 원래 동사야 라는 걸 갖다가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그지? 나 원래 동사야 하는 모습을 비록 to를 썼지만 나타내주고 있다고.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 다른 품사로 바꿔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to라는 가면을 쓰는 것과 ing라는 가면을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근데 막 쓸 수만은 없다라는 거지. 막 쓸 수만은 없다라는 거고 이거 이제 이거 두 개 일단 보면 둘 다 주어 그지? 목적어 보로 쓰일 거 아니야.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주어 목적어 보로 쓰인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일단 뭐 100% 우리가 알기는 힘들지만 같이 주어로 쓰일 때 동명사가 이때는 이제 동명사가 되는 거야. 이때는 동명사가 되는 거야. 얘는 이제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고 이름이 딱 확연히 달라지지. 그러면 동명사로 쓰인 게 자 같은 주어로 쓰이면 동명사가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주어로 썼을 때 동명사가 좀 더 보편적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투 부정사는 보통 가주어를 많이 쓴다라는 거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많이 쓴다라는 거 가주어 it을 쓰고 이런 형태를 많이 쓴다라는 거 투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을 해 주어로 쓰일 때는 이렇게 많이 쓰이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 또는 이제 over 간간히 근데 뭐 가장 많이 일반적인 게 for 목적격 이렇게 많이 써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소유격이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소유격이고 아 그렇다라는 거 차이 좀 알아두고 알겠니? 뭐 studying English is very 뭐 hard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다 보편적으로 쓴다라는 거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보로 동명사가 당연히 쓰이지 이게 동명사가 보로 쓰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로 해석 안 되면 싹 다 뭐뭐 하는 것이다지. 그지? 어차피 ing가 보로 쓰이는 게 현재 분사 아니면 동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이 안 되면 그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로 해석이 안 되면 뭐뭐 하는 것이다 보로 쓰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는 것이다로 쓰이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쌤이 뭐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얘기 많이 했잖아.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지금 이걸 좀 더 강조해 주고 싶은 거야. 그냥 막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거지. 주어나 보어는 좀 더 투부정사나 동명사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쓸 수 있다라고 감히 해도 돼.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서로 좀 바꾸어 쓸 수 있어. 하지만 얘가 예민하다고. 얘가 예민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래도 좀 알아두자. 문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용접할 때 틀리면 어떡해. 그 다음에 해석할 때 틀리면 어떡해. 그지?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것. 첫째,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얘만 써야 된다니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좀 외워둘 필요 있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거다라는 거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러면 세번 자, 영, 즐, 마, 피, 중, 호, 도, 연, 부, 고, 연, 상. 아, 그 단은 아니야. 그래도 그냥 염전을 마피중 보다 연부고 연상 요 정도는 좀 외워두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 염전을 마피중 보다 연부고 연상 염전 마피중 염려하다 끓이다 하다 끓이다 마인드 ing 이거 많이 쓰이지. 뭐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문을 여는 걸 끓이시겠습니까? 이 말은 Of course not. 이렇게 대답해야 돼. Sure, I don't mind. 그래서 그 mind ing가 뭐뭐 하는 걸 끓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묻는 거거든. 예의 바르게. 근데 거기다 대고 Of course, 긍정으로 대답하면 절대 안 돼. 자, Would you mind closing the door? Of course not. Surely not. 이런 식으로 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즐기다. 인조이는 무조건 ing야. 앞에서도 했지만 인조이는 무조건 ing야. 인조이. 또 인조이는 알아둬야 될 게 좋은 시간을 갖다 할 때 enjoy oneself 쓰는 것도 중요해. have a good time의 뜻으로서 enjoy oneself. I enjoyed myself. 뭐 재밌었다 할 때. 알겠지? 그 다음에 마치다. 뭐 finish. 마치. 그 다음 피하다. 뭐 avoid 뭐 이런 것 같아. avoid 물론 이제 이쪽에 이제 escape을 쓸 거야. 그 다음에 중단하다 stop, quit 같은 거 있지. stop, quit 뭐 이런 것 같아. 그 다음 포기하다 give up, surrender 이런 거 있지. give up, surrender 이런 것들. 난 도망치다. 이거 비슷해. 얘랑 얘랑 비슷해. 도망치다. 근데 escape. 얘 피하다 모면하다도 있어. 피하다 모면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피하다 avoid escape 비슷한 뜻이야. escape 도망치다 피하다 모면하다 avoid 비슷해. 그 다음에 자 염전마피 중포도 연 그다음 연기하다 미루다 이런 표현 있지. 미루다 연기하다 뭐 이런 것들 뭐 딜레이 뭐 포스트폰 뭐 풋오프 뭐 이따위인 것들 있지. 뭐 이런 것들 딜레이 포스트폰 풋오프 연기하다 미루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인하다 deny 그 다음에 뭐 인정하다도 돼. admit 부인하다 인정하다 같이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하다 고려하다 consider consider 뭐 연습하다 뭐 practice 엄청 많다고.
practice. 상상하다, imagine 있지? 자, 일단은 조금은 외워두는 게 편하니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면 틀린다는 뜻이야. 이거는 염려하다, 끓이다. 자, 염려를 막기 중 포도 행복의 현상, 이걸 외우는 거야. 쌤, 솔직히 중학교 때 외운 거야? 염절 마피 증포도 연구의 현상. 염절 마피 증포도 연구의 현상. 염절 마피 증포도 연구의 현상. 그래서 염려하다, 끓이다. Mind ing.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하나 외웠죠. Of course not. Surely not. 즐기다. Enjoy ing. 알겠니? I enjoy fishing. I enjoy fishing. 마치다. Finish ing. 마치다. 뭐 스탑하고 퀵하고 다 비슷하지? 마치다하고 스탑하고 퀵하고 다 비슷하지? 근데 쌤이 얘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 스탑 다음에 투 부정사도 오는데요, 선생님. 그건 목적어가 아니야. 알겠니? 자, 분명히 쌤이 여기다 넣은 게 쌤, 스탑은 동명사, 투 부정사 둘 다 취하는데요? 아니야. 걔는 목적으로 취한 게 아니야.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지. 자, 여기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데 넣은 거야. 포기하다, give up, surrender. 도망치다, 예, 또 피하다하고 비슷해. escape. 연기하다, 미루다. delay, postpone, put off. 그 다음에 고려하다, consider, ing. 연습하다, practice, ing. 상상하다, imagine, ing. 염절 마피 중포도 연구의 연사. 염절 마피 중포도 연구의 연사. 염절 마피 중포도 연구의 연사. 외우도 편하다니까. 한번 딱 해놔놓고, 염려하다, 끓이다, mind ing. 즐기다, enjoy ing. 마치다, finish ing. 염절 마피, 피하다, avoid ing. 중단하다, stop quit ing. 포기하다, give up, surrender ing. 또 도망치다, escape. 모면하다, escape ing. 염절 마피 중포 도용, 그러니까 염절 마피 중포도, 염절 마피 중포도. 그지? 염절 마피 중포도. 그 다음에 도연부, 도, 연, 연기하다, postpone, put off, delay, 연부, 그 다음에 부인하다, 그 다음에 deny, admit, 고, 고려하다, consider, ing, 그 다음에 연, 연습하다, practice, ing, 상, imagine, 상상하다. 그러니까 염절, 마피, 중포도, 연부고, 연상, 이렇게 외우더면 쌤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외울 수 있다니까? 염절 마피 중포도 연구의 연사. 알겠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아두고, 얘네들 하고, 이제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투 부정사만을.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잘 알 거야. 원, 투. 그지? 원, 투. 원, 투. 그냥 붙여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원, 투. hope to. 뭐, 바라는 것도 있지. 앞으로 뭐 하기를. 투부정사는 일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이야.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이고. 알겠지? 뭐, 보통 하던 걸 하면은 동명사야. 그 다음에 하기를 하면 다 투부정사야. 알겠지? 하던 걸 어떻게 하는 것들이야. 얘는 앞으로 할 걸 원하고 바라고. 그지? 그 다음에 기대하고. 이런 것들. 뭐 선택하고 뭐 이런 것도 많아서 굳이 choose 이런 게 많다고. 투 부정사 뭐 decide, promise 뭐 이런 것들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야. decide 뭐 promise 그지? 뭐뭐 하기를 약속하다. want to, hope to, wish to, expect to, choose to, decide to, promise to 뭐 이런 것들. 투 부정사 많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자, 이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동명사만을, 투 부정사만을 이제 둘 다 취하는 것도 있거든. 둘 다 취하는 거. 알겠니? 둘 다 취하는 거 있어. 동명사하고 투 부정사 둘 다 취하는 거. 자, 동명사하고 얘가 2번이고 투부정사
둘 다 뜻이 다른 거. 뜻이 같은 거 뭔지 알까? 그냥 뜻이 같은 거. 그러니까 은혹을 취해도 되는 거. 둘 다 취하는데 뜻이 같은 거. 자, 이것도 이렇게 외워도 계속해서 좋아하기 시작하다. 하기 시작하다. 계속해서 좋아하기 시작하다.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 다 취하는데 뜻이 같은 거. 둘 다 그냥 편하게 취할 수 있다는 거다. continue ing. continue 투부정사 ing. 좋아하다 like love. 좋아만 할 수 있니? hate, dislike. 시작하다 begin, start. begin, start. 이런 거 외워두면 편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작이나 뭐 할 때 실수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쓴다고 해서 말이야 대충 통할 수 있겠지. 왜? 우리가 말을 잘못하더라도 뭐 이해하는 데는 지장 없듯이. 그지?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좋아하기 시작하다. 동명사, 투부정사 둘 다 취하는데 뜻이 같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냥 써라 이 말이지. continue.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like. love, hate, dislike. 물론 어감이 약간씩은 차이 나. 보통 ing는 일반적인 거. 아까 얘기했지. 보통 ing를 쓰는 거는 보편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 뭐 그런 뜻이야. 근데 to 부정사는 어떤 약간 특수한 상황에서 좋아한다 뭐 그런 뜻도 좀 있어.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동명사는 좀 더 보편적인 거. 투부정사는 좀 더 특수한 상황에서. 근데 뭐 뜻은 비슷하다고 이제 알아두고 둘 다 취하고 뜻도 안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begin하고 start, 시작하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투부정사 둘 다 취하는데 동명사, 투부정사 둘 다 취하는데 뜻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서 써야 되겠지. 조심해서 써야 되겠지.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데 뜻이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stop. 자, 이거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야. 자, ing가 오면 동명사 맞아. 하던 것을 멈추다야. 근데 만약 얘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알 수 있을 거야. I stopped smoking 하면 나는 담배 끊었다야. I quit smoking. I stopped smoking. 담배를 끊었다야. 하던 걸 멈췄다야. 근데 I stopped to smoke 하면은 담배를 피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게 아니야. 그냥 소개해 준 거야.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보통 기억을 나타내는 동사들 있지. forget하고 remember. 이런 것들은 ing가 오면 한 걸, 투부정사 오면 할 걸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 자, 우체통에 편지를 붙인 걸 잊었다. 말이 돼? 붙여버렸는데 뭘 잊어? 붙인 걸 잊었다. 그지? 붙일 걸 잊었다. 이게 좀 더 부드럽지? 그지? 붙인 걸 잊었다.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아, 편지를 붙여야 되는데 붙일 걸 까먹었다. 이런 거지. 아, 너하고 데이트했던 걸 기억한다. 너하고 데이트했던 기억이 난다. 너 편지 붙이는 거 잊지 마.
붙일 걸 잊지 마. Don't forget to post 뭐 this letter. 알겠지? 그러니까 한 걸, 할 걸 과거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거야. 그럼 regret도 또 중요해. regret. ing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 걸 후회하다요. 그 다음 to 부정사 오면 할 걸, 아니 sorry, sorry, regret to 부정사는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 야. sorry. regret ing는 뭐뭐 한 걸 후회하다고, regret to 부정사는 하게 돼서 유감이다. 예를 들면 I regret saying this. 이 말을 한 걸 후회한다고. 난 I regret to say this. 이 말을 하게 돼서 유감이다야. I regret to say this. 이것을 말하게 돼서 유감이다고. I regret ing. I regret saying this. 이렇게 말한 걸 후회한다야. 알겠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요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어. 기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첫 핵심이 뭐냐면 동사에다가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라는 거, 그거 제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주어나 보어로 동명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주어나 보어로 쓰일 때는 크게 의미 차이를 두지 않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고, 물론 동명사가 보다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막 동사에다 to 부정사 동명사를 막 목적으로 쓰지 말라라는 거야. 영작할 때 동사 다음에 무조건 to 부정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고 해서 무조건 쓰지 말라라는 거지. 그래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염절마피 중포도 연부고 연상, 염절마피 중포도 연부고 연상 이거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취하는 건 많다니까. 뭐 want to, hope to, wish to, 뭐 expect to, 뭐 decide to, choose to, plan to 뭐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기억해두고, 둘 다 취하는데 뜻이 거의 같아. 거의 같다고. 그게 뭐야? 계속해서 좋아하기 시작하다. 계속하다. continue. ing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그 다음에 like, love, hate, dislike. 근데 이거 ing를 쓰면 좀 보편적인 거. to 부정사는 조금은 그 상황에서. 근데 어쨌든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싫어하다. 그 다음에 begin, start, ing to 부정사. 둘 다 취하는 거. 그 다음에 분명히 이야기지만 stop ing는 하던 걸 그만두는 거고, stop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부사적 용법이야,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to 부정사를 둘 다 취하는데 뜻이 완전히 다른 거, 시험에 잘 나오겠지. regret ing, 뭐뭐 한 걸 후회하다. regret to 부정사,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 과거지향적, 미래지향적이지. 동명사는 과거지향적,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적. 이해됐니? 그 다음에 remember하고 forget은 한글 후에, 아 한글 기억하다, 한글 까먹다. to 부정사는 해야 될 걸 기억하다 까먹다, 할 걸 기억하다 까먹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일단은 요번 시간에는 동사에다 to 붙이고 ing 붙여서 명사로 쓰이는 것들 먼저 했어. 명사로 쓰이니까 동명사지. 알겠지? 지금 요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용사, 그지? to 부정사나 그 다음에 ing나 형용사나 부사로 또 쓰이잖아. 또 그걸로 또 마무리를 지을게. 알겠지? 항상 뭐? 구독, 좋아요, 쌤한테 힘이 돼.